요즘은 길을 걷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오전 10시쯤이면 낮 기온이 30도를 넘을 정도인데 하루 종일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폭염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야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려쬐는 햇볕에 도심의 도로는 아지랑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글거리는 도로 위로 차들이 연신 내달리면서 도로는 더욱 달궈지는 듯합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잠시나마 그늘막 아래에서 열기를 피해보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양산이나 부채를 들고 다녀도 더위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서 시작된 폭염은 지금은 경북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 내외로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20일 11시를 기해서 구미와 경산, 위성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변경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밤이 돼도 제대로 식지 않습니다. 지난 19일 밤과 20일 오전 사이 포항에서는 올해 들어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24일과 25일쯤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폭염에 대비해 사회 취약계층에 선풍기와 얼음 생수 등 냉방 물품 지원에 나섰고 경북도도 8월까지 폭염 상황실을 운영해 온열 질환자 발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